진주시는 9일 오후 3시 30분 모덕 및 남가람 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날 준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조규회 시장을 비롯한 지역, 국회의원, 도시의원, 체육협회 단체장,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에 완공된 실내 테니스장은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테니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조규회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계절 날씨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천 후 실내 테니스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